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물론이고 다양한 IoT 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우리에게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유기는 필수품 이상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라우터와 세틀라이트를 통해서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메쉬 와이파이 공유기 넷게 오르비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게 오르비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이고 다중 접속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최근과 같이 스마트 가전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박스의 전면을 살펴보면 트라이밴드 메쉬 와이파이 6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방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넷게 오르비는 라우터와 세틀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욱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우터에 인터넷 회선을 연결하고 세틀라이트를 집안의 중앙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의 옆면에는 오르비 앱을 통해서 넷게 오르비를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넷게 오르비의 주요 특징을 정리해보면 통합 와이파이 속도는 6GBps이고 최신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총 8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와 2.5GBps 인터넷 포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확인해보면 2.2GHz 퀄컴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1GB 메모리 그리고 512MB 플래시를 탑재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오르비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가이드가 하나 제공됩니다. 넷게 오르비는 라우터와 세틀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같은 크기의 어댑터가 2개 제공됩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확인해보면 입력은 4V를 지원하고 출력은 12V 3.5A입니다. 플랫한 형태의 이더넷 케이블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게 오르비는 라우터와 세틀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대의 세틀라이트를 추가할 수 있고 한 대가 연결될 때마다 최대 175제곱미터씩 사용 범위가 추가됩니다. 디자인은 일반적인 공유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세련된 편이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해도 주변의 인테리어를 크게 해칠 것 같진 않습니다. 전면의 아래쪽에는 은은하게 동작하는 LE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다른 색상이 켜지기 때문에 한눈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게 오르비는 고성능 제품이기 때문에 콤팩트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슬림하기 때문에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은 편입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위쪽은 심플하게 디자인되었고 아래쪽에는 라우터 기준으로 WAN이나 LAN 포트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면 커버는 분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확인해보면 열기를 배출하기 위한 구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의 입출력 포트를 확인해보면 2.5기가 멀티기가 인터넷 포트와 4개의 기가비트 LAN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넷게 오르비의 상단을 살펴보면 심플한 실버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의 바닥을 살펴보면 QR코드와 시리얼 넘버, 그리고 디폴트로 설정된 무선 인터넷 이름과 비밀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틀라이트는 라우터와 같은 디자인이 채택되었고 뒤쪽에 입출력 단자만 차이가 있습니다. WAN이 없고 4개의 LAN 포트가 내장되어 있는데 데스크탑이나 각종 유선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넷게 오르비는 오르비 앱이나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초기 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르비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르비 46에 접속한 후에 오르비 앱을 실행시키면 새 넷게어 제품을 설치하겠습니까? 라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라우터나 세틀라이트에 둘러져 있는 띠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카메라로 읽어주면 간단하게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넷게어 오르비의 하드웨어적인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외부 인터넷 라인을 라우터의 WAN 포트에 연결해준 후에 세틀라이트를 집의 중앙에 배치시켜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설치가 완료되면 오르비 앱에서 케이블이나 인터넷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세틀라이트도 자동으로 검색되어서 추가됩니다. 초기 설정 과정에서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과 키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로그인 패스워드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최신 펌웨어를 검색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넷게어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오르비 앱에서 넷게어 오르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게어 오르비는 최신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이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형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들도 접속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어떤 기능들이 지원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메뉴의 홈 화면에서는 인터넷이나 무선 등의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살펴보면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고정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선 화면에서는 이름과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넷게어 오르비는 다중 밴드를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하는 스마트 커넥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4GHz와 5GHz를 구분해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된 장치 화면에서는 라우터에 연결된 세틀라이트와 스마트폰 그리고 데스크탑 등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네트워크는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활성화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넷게어 오르비는 하나의 라우터와 3개의 세틀라이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급 메뉴의 고급 홈 화면에서는
넷게 오르비의 정보와 인터넷 그리고 무선 설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에서는 인터넷과 무선 그리고 웬과 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화면에서는 액세스 컨트롤이나 사이트 그리고 서비스 차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사용하는 분들은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 중계기 화면은 상쾌화 로그 그리고 연결된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 화면에서는 포트 포워딩이나 유동 DNS 그리고 VPN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게 오르비의 유선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보면 KT 기가 인터넷 500메가의 속도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틀라이트 랜포트에 연결해도 비슷한 수준의 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애플 아이폰 11 프로 맥스에서 측정해본 무선 인터넷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인텔 10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들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넷게 오르비와 함께 사용하면 별도의 유선 연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넷게 오르비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도 세련된 편이고 설정 방법도 간단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접속 환경에 최적화된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속도도 정말 빠른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3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세틀라이트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수준의 와이파이 6 지원 메시 와이파이 공유기를 찾는 분들에게 넷게 오르비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